저 한번 비자 리뉴 할때 거의 한국에 영구 입국 금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리 좋아요. 원래는 홍콩 10도 너무 높아서 집에 막 모기 엄청 생겨요. 심지어 거울에는 모기도 생기고 밖에서 허위에는 모기 그냥 생겨요. 현금 있잖아. 그 현금도 들어오셨어요. 내가 입은 그런 지인도 옷이도 쫀득쫀득한 느낌? 어느날 살짝 나의 이야기 하는 느낌? 한국에서 신기한 경험들이 오늘은 알려줄게요. 여러분은 나의 한국에서 연애한 경험 엄청 궁금하지? 특히는 퇴근해서 온 거. 유리. 너랑 살고 싶다. 유리, 너랑 같이 있고 싶다. 사랑해. 그런 것만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뭔가 나의 연애 얘기는 오피셜이 유튜브에서 아마 했잖아요. 이거는 좀 살짝 부끄러운 얘기였는데 한국에서 좀손좀 타지. 근데도 연애한 그 마음 있지 않을까? 손 솔직히 몇번 탔어요. 처음에 손탈때 좋은 경험 아닌데 근데도 사랑한 느낌이 느꼈어? 그 남자분 A님은 너무 촉구적이라서 그래서 뭔가 그냥 아 그럼 나도 좀이 사람은 좀 궁금해서 그래서 손은 좀 탔는데 약간 항상 연락 그거 텍스 메시지도 하고 그러는데 언제든지 깜짝이는 그냥 사라졌어요. 그냥 없어졌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 이 남자 나한테 관심이 없을까? 아니면 뭘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얘기할 때는 엄청 탈탈한 말만 했어. 약간 보고 싶어 아니면 아 오늘 뭐 해? 약간 그런 관심 주는 말을 많이 주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네 그리고 내 다른 친구 외국인 친구도 이런 경험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화면 사고인가요? 캐나다에서 손탈 때도 이런 것이 없어서 그래서 뭔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살짝 좀 마음은 아팠는데 내 문자는 읽어서 그다음에 답이 없어졌어요. 시간을 지나면서 뭔가 생각해서 뭔가 아, 세계에서 좋은 남자도 엄청 많았잖아요. 왜이 남자만 생각하는 건지? 아마 이 사람은 나랑 소통 안 하고 싶어서 나도 막 엄청 이렇게 강하게 그런 나랑 소통해. 왜 소통 안 해? 그런 대답을 안 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냥 놓고 갔어요. 그래? 그럼 우리 좀 얘기 그만하자. 그래서 이거는 나의 섬통 경험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갈 때는 그때 막 진짜 한국에 너무 궁금한 마음 엄청 있어요. 약간 와, 와 한국 음식도 너무 맛있고 심지어 약간 한국인의 그 입은 옷이도 너무 예쁜거든요. 약간 잘생긴 거 예쁘고 그래서 뭔가 와 너무 너무 신기해요. 이게 다 모두고 그래서 와탄 친구들이랑 이제 한 번은 퍼브 가야겠다. 카페 가기 전에 난내 친구들 뭔가 카페에서 음료수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맛없어요. 그러니까 클럽 가기 전에 프리드링크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클럽 가기 전에 우리 식탐 하나 잡고 아니면 편의점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그냥 막 술, 아니면 맥주, 이렇게 좀 살짝 프리드링크 하는 느낌, 약간 프리하이프 하는 느낌. 학생이니까 돈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술 먹고, 이렇게 인생의 첫 한국 클럽은 그거 아마 Set B1인가요? 이건 아직 영업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오하탄 친구는 약간 외국인도 있고 홍콩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한 5명 여자 거기 그 코리는 너무 바빴어요. 아직 그 기억 너무 생생해요. 아이디카드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체크해서 그저 스탬프하고 그저 안에 들어갔다. 미안한데 생각보다 좀 더러웠어요. 특히 화장실 물은 바닥에 있고 그래요. 종이 그냥 다 그래서 뭔가 와
냄새는 살짝 있지만 심하지 않아. 친구랑 같이 놀다가 뭔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순이 약간 허리 쪽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요, 이게 친구인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모르는 남자였어요. 그때는 한국어 못했지만 Don't touch me please 이렇게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순이 이렇게 하고 아 이거 한국 클럽구나 충격 좀 받았어요. 이런 행동 내가 좀 내 스타일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막 30분 동안 있어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때는 알았어 클럽은 내 스타일 아니구나. 두 번째 제가 인생에 기억 남는 거는 처음 한국어 못하는 그 유리 중국어 할 줄 아는 부동산을 찾았어요. 친구도 많이 없어서 이에 가서 그래서 그 집 부동산은 너무 친절했어요. 우리 아마 한 두 개 세 개 집 봤어? 그때는 내가 이 문화는 몰랐어요. 그 부동산 중간에는 직접 그 핀패드 넣어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사람들 누구 있는지 아니 뭐 하는지 안 물어보는 거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뭔가 비밀번호 알아서 그냥 안에 들어가는 거야. 거의 봤는데 나는 살짝 그 문열 때 그 뭔가 남자이랑 여자 같이 하는 행동 그런 거 침대에서 그런 거 그 부동산 아저씨는 그냥 문 열어서 죄송합니다 빠르게 닫았어요. 솔직히 보면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하고 있는데 내가 와 그때 그 충격 진짜 받았어요. 뭐 어머 어머 어떡하지. 솔직히 외국인들 한국에서 살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비자도 받아야 되고 비자 연기도 해야 되고 저 한번 비자 리뉴 할 때 거의 한국에 영국 입국 금지 우선 우회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때 좀 당황했어요. 5년이 만났던 선생님인가요? 그 선생님과 많이 도와줬어요. 내가 필요한 도큐멘트, 프루프 하는 도큐멘트 다 알려줘서 내가 또 준비하고 그전에 가서 좀 긴장했어요. 뭔가 이것도 물어보고 그거를 물어보고 필요한 도큐멘트 다 주고 다 그 오피서가 다 보고 해서 괜찮았다. 그래서 그 다시 그 아이디 리뉴 가능하다. 한국에서 대부분 많았던 한국 사람들 너무 친절하고 진짜 나한테 많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좀 힘드는데 근데 이런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 많아서 좀 부드러웠어요. 홍콩에 지금 들어왔는데 뭔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좀 생겼어요. 이 순간은 못했는데 한국에서 좀 많이 많이 좋아해서 내가 그 연구관인가 그 연구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어 좀 더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